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생명력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예,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부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 예, 오늘 우리가 눈과 귀로 부를 찬송은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가사 곱씹으면서 한번 듣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아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닿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자신의 그 이제 몸 상태나 또 마음의 상태 또 영적 상태를 뭐 수시로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 몸의 건강이나 기분의 상태, 또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몸이 가볍고 또 활동하는 데 좋습니다. 또 마음도 평안하고 또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고요. 또 영적으로도 늘또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의 이 컨디션을 체크하고 또 좋게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아주 컨디션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450대 1의 엘리야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왕궁으로 돌아가는 아합의 마차 앞을 뭐 힘차게 뛰어갈 정도로 몸도 가볍고 마음도 즐겁고 영적 상태도 충만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승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피곤한지도 모르고 마음은 벅차올랐고 영적으로는 승리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마음은 실망과 절망으로 황폐해졌죠. 나라에도 지도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승리했는데 뭐이 나라 안에 모든 것들의 변화의 조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세벨이 독이 올라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이세벨이 하는 말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이겠다고 지금 사신을 보내서 통보를 한 것이죠.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두렵고 떨림을 해결할 수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남쪽 광야지대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자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요. 맨 뒷부분에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이이다.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죽는 것이 덜 수치스럽습니다. 지금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고 무서워서 못 살겠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제 생명을 걷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했고 절망했고 수치스러웠다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면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최저의 컨디션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면 모든 것들이 다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가 이제 최악의 그런 컨디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울며 기도하고 또 울다 깨어 기도하고 지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어루만져 주시 안마를 하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좀 먹고 자라. 그 엄마가 아이들 이야기하듯이 일어나서 먹고 자라. 또 먹이고 또 재우고 또 안마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는 반복한 것이죠. 쉼과 보양과 안마를 통해서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지쳐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누가 와서 아는 체를 하고 또 위로하고 안마하고 또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자신을 걱정하면 또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라 하면 그 마음은 회복이 안 되는데 걱정해주고 또 안마해주고 먹을 거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몸도 힘을 얻지만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보내신 것이죠. 호렙산은 성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죠. 그리고 충만해지고 다시 사명을 받고 그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러 돌아오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세바로 도망가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뭐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이죠. 최악의 컨디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러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최악의 컨디션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복되는 것들과 익숙해지면 동력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게 무료함이 생겨나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오고 익숙함 속에서 늘 그냥 이렇게나 저렇게나 늘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다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의미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가라앉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를 깨달을 정도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컨디션이 최악으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도 나서도 컨디션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애를 썼고 또 알아주는 일 없고 또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으면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또 영적으로 또 매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일 같고 자신의 처지가 또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한 것이죠.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앉으면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앉으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무언가 나에게 의미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의지 같은 것이 발동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교인들과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또 소외감이나 억울함과 배신감 같은 것들을 느낄 때, 또 그럴 때도 스스로 한없이 깔아앉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컨디션을 빼앗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또 불편한 관계들, 또 자신의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또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가라앉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탈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찬양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물어 메마른 땅,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가 올 때만이 제대로 땅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무언가를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는데, 행여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기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욕도 잊어버리고 아무런 의미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터덜터덜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셨듯이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엘리야는 호렙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소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런 벅찬 감격들이 또 생겨나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벌러받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촉촉한 단비로 올 수도 있고요. 그냥 지나가던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것이 자신을 손잡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또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또 가끔은 뿌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도록, 주님과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달도록, 기도의 즐거움이 있도록 이 뿌리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지 열매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 것이죠. 뿌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데 열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는 기도를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이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것인데 심령 상태가 촉촉히 단비로 저었어. 의욕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제대로 서겠다는 그런 열정들이 생겨났을 때 열매를 위한 기도들도 의미가 있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이 믿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고 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가 또 마음으로 입으로 한번 부르시면서 가마으로 메마른 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회복된 심령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심령에 또 생명력이 넘치고 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려주시는 이 성령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영적으로 좋은 컨디션 유지하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몸과 마음과 영의 또 좋은 컨디션을 또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절대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척박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정말로 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일들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인생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몸과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또 약해지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이렇게 연약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상태도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또 척박해지진 않는가 늘 또 살핍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놓고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이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하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단맛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메마른 땅, 아무로 메마른 땅과 같이 입적 벌리고 있는 그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빈들의 마른 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갈색으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황토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확함에서 풍성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개인 경건 생활 충분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에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새로운 모습,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터지션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영원 생명 사랑이 또 뜨거워지고 또 기도가 더 간절해져서 행복한 또 신앙인들 되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데 또 힘을 쓸 수 있도록이요. 예비교회인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양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과 또 간증이 이렇게 새록새록 또 쌓여져가는 아름다운 터치전도가 되어질 수 있고요. 모두가 이렇게 관심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조금씩 긍정적으로 또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터치전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지역 섬김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밑반찬 잘 조리해서 또 배달할 수 있도록 어깨동무 도서관, 탁구교실, 또 장학금 집별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고요. 재개발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진행돼가고 있는데 지역과 교회가 함께 유익을 얻고 함께 성장해가는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가 이곳에서 참 놀라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치전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교회 114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금연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생명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참 행복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안겨주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 많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밑반찬 조리해서 배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웃가정의 안방까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동구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돼서 지역에 하나님 좋은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고, 교실을 통해서 자금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길로 이끄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물밑에서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와 지역에 다 같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유치해야 될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청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50여 년 전에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옵고, 그래서 모든 것 주께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게 해주셔서 또 좋은 또 상태로 좋은 컨디션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또 예방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존감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진 귀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쁨을 안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현의 가족들이 오늘도 하루도 안에 환경에 묻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휘둘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가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인의 가족들이 한날의 삶을 통해서, 가정들과 생업들을 통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